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동구 각산동입니다. 오늘 문건은 2층까지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문건 우선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주변은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서안리 다음 327세대를 비롯하여 주변으로 아파트 세대수만 1882세대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요. 반경 700m 안에는 약 7000세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동쪽으로 650m 거리에 또 안심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의 대단지 아파트 착공으로 향후 배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 또 한번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1층에 마시그레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월 매출이 2,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대구에서 두 번째로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한양역까지는 900m 거리로 도보 10분이면 충분하고요.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학군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관공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변 생활 인프라는 모두 갖추어진 곳이라 직접 거주하셔도 좋을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지금 현재는 전세로 임대가 되어져 있는데 매매가 되면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도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주차 5대와 상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면적은 35평으로 보증금 3천에 월 190만원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2층은 상가 한 가구로 필라테스 학원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10만원 임대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8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과 4층은 각각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바로 앞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서안 이다음 아파트 정문이 되겠고요. 정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두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1층에 커피숍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층에는 커피숍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필라테스 학원이 입점이 된 상가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커피를 한 잔 사 먹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중인데요. 지금 안쪽에도 손님들로 굉장히 바글바글하고요. 그리고 잠깐 있는 동안에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사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시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매출 2,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 2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 4,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건축하셨는 분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대리석을 사용해서 건물 모양새도 굉장히 멋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층 통유리로 이제 되어 있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광고 효과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커피숍 좌측에 커피숍이 있고요. 좌측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2층 필라테스 학원 들어가는 계단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하는 세입자분들하고 상가 사용하는 세입자분들 완전 분리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너 양면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지금 현재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또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남쪽 우측 측면에 보시면은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 측면으로 이동을 해보면 우측에는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층 필라테스 학원 부분하고 우측 계단실 부분하고 전체 통유리를 사용해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측 남쪽 도로변으로 전체 5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상 5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너 쪽에 지금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 거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커피숍 앞으로도 2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주차는 8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안쪽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복도 내부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계단실 밑으로 조그만 창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자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단 올라서면은 바로 정면에 엘리베이터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장소 주변으로 보시면은 벽쪽으로는 전체 깔끔하게 타일을 시공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복도와 계단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핸드레일도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보신 것처럼 티센그룹 제품, 9인승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층에 올라왔고요. 5층 올라서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세대는 전세로 임대가 되어져 있는데요. 매매가 되면은 용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보러 나오시면은 양해 구하고 안쪽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1층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단실 쪽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인세대 거주하시는 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옥상 공간에 아기들 이제 수영장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장에 나오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옥상 바닥 부분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방수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건물에서 서쪽이죠. 서쪽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크레인이, 수많은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기가 대구 안심 뉴타운 착공 공사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가 완공이 다 되고 나면은 또 굉장히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건물 또 한번 집값 상승이 이제 예고되고요. 그리고 1층에서 설명드린 대로 내 집에서 북쪽으로 보시면은 왼쪽부터 해서 뺑 돌아가면서 전체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 가장자리에 가장 중심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층, 2층 상가는 굉장히 잘 된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았던 이제 상가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3, 4, 5층 1, 2, 3룸 세입자분들도 지금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유인 즉슨 바로 내 집에서 남쪽으로 보시면 또 공단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어요. 빼곡하게 공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단 근로자들도 오늘 건물 세입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금강 우진타운이라고 이제 바로 앞에 아파트가 비춰질 건데요. 거기 바로 옆에는 또 대구 동부 고등학교와 동부 경찰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도 주변으로 밀집이 많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저는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창이 계단실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하고 부딪힐 이유 전혀 없는 그런 단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 1가구, 2룸 1가구, 3룸 1가구,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계단 이제 3층과 4층 중간점에 보시면은 층층마다 이런 공간이 또 넓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또 세입자분들 자전거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 보면은 앞서 제가 이제 상가하고 주거 공간은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2층 상가 올라가는 계단실이 1층에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2층에는 문이 별도로 없습니다. 공간이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하는 세입자분들도 생활 편의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바로 위에 보시면 또 CCTV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1층, 2층 상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 복도 쪽에 보시면은 비상벨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화재에도 굉장히 안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건물 외관 모습 다시 한번 비춰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매매 상세 내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4제곱미터, 9단위로 67.8평, 건물 연면적 552.1제곱미터, 9단위로 167평, 사용승인 2016년 5월 2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6억 7천, 융자 8억, 보증금 4억 1,600, 인수금액 4억 5,400, 월수입 460만원에 은행이자 23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3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가와 주택 부분은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셔도 좋을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동구 각산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